네, 안녕하세요. 무용 글로벌입니다. 베트남에 조금 오래 계신 분들은 이구동성 베트남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금방 들어오신 분들이나 베트남을 짧게 짧게 이렇게 여러 번 오신 분들, 그리고 베트남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베트남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쉽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베트남이 오늘은 쉽지 않은지에 대해서 사업과 사랑과 연애로 나누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베트남이 조금 비교적 쉽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한국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땅을 임대하는 것도 건물을 임대하는 것도 우리나라와는 조금 방식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걸어야 되는 큰 보증금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베트남에도 상당히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곳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비싸다라고 하더라도 이 보증금이 큰게 아니라 월세가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월세를 지불을 하게 되는데 내가 빌리는 땅이나 아니면 건물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1년 단위의 월세를 지불할 때가 많습니다. 1년 단위와 또는 3개월치의 보증금, 또는 6개월치의 보증금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을 적게 거는 게 좋은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건물을 임대하거나 땅을 임대해서 거기에 건물을 세우고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증금을 적게 걸게 되면은 주인 측에서 파기를 할때 3개월치만 우리에게 주고 파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이 크면 주인 측에서 파기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겠죠.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왔을 때 느끼는 부분들은 이 보증금이 적고 월세만 주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무리를 할 때가 되게 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권리금도 있고 보증금도 크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접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베트남에는 투자한 돈이 고스란히 사라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과 나중에 끝을 다 같이 비교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결코 건물 임대나 땅 임대가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좋은 몫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판단하는 좋은 몫과 실제 베트남에서의 좋은 몫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파가실 때는 교통량이 많고 한 곳이 좋은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몫처럼 느껴지게 되지만은 그냥 지나가는 많은 교통이 지나가는 거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멈춰 설수 있는 곳이 아닌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몫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베트남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토바이 운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접근성이 쉽고 오토바이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많은 곳에 사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몫이고 좋은 곳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앞에, 나의 사업체 앞에 오토바이 파킹 장소가 적으면 그것도 또 하나의 큰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인건비가 아마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해서 사람을 쓰기가 좀 무서운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여기는 한국에 비해서는 정말 비교적 많이 싼 인건비를 지불하고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사업을 하고 고용을 해보게 되면은 이 베트남 직원들을 교육하기가 특히 한국의 방식만큼 교육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여기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한국보다도 훨씬 더 쉽게 이직을 하는 나라입니다. 베트남이 이렇게 이직률을 통계로 잡아놓은 부분들도 전 세계에서도 상당히 높은 이직률을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싸지만은 또는 이 직원들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도 이제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조금 왔다 갔다 하시거나 좀 있어 보시면은 한국의 아이템이 베트남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의 아이템을 여기에 들여오게 되면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도 상당히 잘 되지 않을까를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경우를 다알 수는 없지만 또 많은 분들이 한국의 아이템들을 가져와서 무역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성공하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 경우는 왜 그러냐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화장품이나 한국의 음식이나 한국의 놀이 문화가 이 베트남에서는 상당히 잘 통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화장품을 좋아하고 베트남에서 실제로 한국 화장품을 베트남 여성들이 많이 쓰고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이 정식 통관을 해서 베트남에 들여와서 팔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도 많은 이제 한국 화장품이 팔리고 있지만 이 한국 화장품이 팔리는 대부분이 어떤 형식으로 베트남에 들어오게 되냐면요. 보따리 장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 가져와서 이제 팔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팔수 있지만 이 나라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팔때 마진이라고 그러죠. 이익분을 너무나 작게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와 경쟁할 수 없을 정도의 조금의 이익분을 챙기고 파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 와서 이제 화장품을 실제로 팔아보려고 하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거나 하게 되면 베트남 사람들에게 잘 팔리지 않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이 보게 되면 한국 화장품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국 여성들만큼 한국 브랜드 화장품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기도 많고 인식도 좋지만 한국의 무명 브랜드 또는 새롭게 만드는 품질 좋은 화장품을 여기서 팔려고 하게 되면 잘안 팔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시도를 해보시고 실패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들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베트남 상대로 한국 음식을 팔아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가격 경쟁에서 베트남 음식과의 차이가 조금 보이게 되고요. 베트남 사람들의 대중으로 접근하려고 하게 되면 음식값을 싸게 해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베트남 사람들이 만드는 한국 음식의 맛을 보고 야, 이거 정말 맛없게 해도 팔리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맛있게 하게 되면은 이 음식들이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하나의 사실을 간과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음식의 고유의 맛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좀 어설프게 만든 한국 음식들도 잘 팔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런 베트남 사람들이 만드는 한국 음식을 맛을 보고 내가 이거보다는 잘 만들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지만은 약간 한국 음식인데 베트남 사람들 입맛에 박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맛을 보게 되면 좀더 맛없는 그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베트남에 와 계시다 보면 정말 놀거리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하거나 가족끼리 놀러 갈 때도 대부분 카페에 가서 특히 일요일날이 되게 되면 베트남에는 카페에 그렇게 아이들도 많고 연인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놀이 문화가 한국에 비해서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의 놀이 문화를 베트남에 가지고 오게 되면 통하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도를 하게 되고요. 약간의 돈을 내고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노래방 시설을 만들면 동전 노래방과 유사한 부분들을 만들면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이들만의 노래 부르는 문화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퀄리티 좋은 노래방 기계로 불러서 자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또는 스피커를 통해서 표현될 때 좀 좋게 표현되기를 바라는 한국 사람들과는 달리 이 나라 사람들은 그냥 마이크에 대고 노래만 부를 수 있더라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전 노래방도 만들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비싸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왜냐면은요, 다낭 같은 경우 바닷가에서 이렇게 스피커를 하나 빌려줍니다. 그러면 휴대폰과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1시간 스피커를 빌리는데 5만동입니다. 2,500원 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바닷가에서 이제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1시간, 2시간 노는데도 여러 명이 같이 노는데도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에게 맞는 우리 한국 놀이 문화를 가져오면 잘 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때 잠시 통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나이대가 우리나라보다 한참 낮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떤 놀이 문화를 지속적으로 잘 하지 못한다는 것, 또 이 나라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가 유사하게 보이지만 진짜 다른 면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 나라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잠시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게 이 나라 사람들과 딱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업을 해보시게 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른 예들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베트남에 오래 살면 오래 사실수록 사업 아이템이 없어지게 됩니다. 베트남에 오셔서 조금 한 일정 기간 동안에는 막 사업이 눈에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길게 있으면 길게 있을수록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 있다 보면 뭔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광으로 들어오시는 한국분들 상대나 아니면 여기에 계시는 한국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버는 돈만큼을 벌어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쪽으로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처음 접했을 때 지금 이제 한국에서 베트남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지만 그런데 실제로 베트남에 딱 오셔서 사람들을 처음 접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잘 다가오고 말도 잘 걸어주고 또 내가 어떤 계층의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친절하게 응대를 잘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 나라도 대도시에 가게 되면 약간 냉랭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데요. 조금 다낭 같은 이렇게 중소도시나 아니면 조금 더 작은 도시 또는 시골로 가게 되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친절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베트남 사람들은 상당히 친절하구나, 잘 웃어주구나, 또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잠시 접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시간을 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친해졌을 경우에 나의 어려움을 그렇게 잘 해결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계신 분들은 아, 베트남 사람들 상당히 괜찮다, 잘 도와준다, 사람들이 따뜻하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따뜻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랜 기간 이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조금 잘 잊혀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조금 친해서 계속 이렇게 연락을 취하고 하게 되는데 반대로 베트남 사람들은 나를 쉽게 잊고 이제 잊혀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자세히 알다 보면은 내가 필요로 해서 옛날에 나와 친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하게 되면은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만나지 않고 멀어지게 되면은 남처럼 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경우에 몇몇 분들은 그냥 이유 없이 저랑 큰 인연이 없는데도 무조건 도와주고 무조건 보살펴주고 하시는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베트남도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베트남 사람은 이렇다 정형화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오래 살면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막 말씀드린 것처럼 있을 때는 너무 친하게 잘 지내는데 쉽게 잊혀지고 또 나중에 오래 만나는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해서 만나는 경우 이런 느낌들을 비슷하게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 사람과의 연애입니다. 이 연애는 여기에 오셔서 특히 한국 분들이 솔로일 경우에는 처음 시작이 조금 한국보다 좀더 쉽게 되기 때문에 쉽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벽 같은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정서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와 많이 다른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경우, 이해 안 되는 행동이나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연애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이 사람과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많이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그 베푸는 만큼 또이 사람들이 고맙게 느껴주면은 그 베푸는 행동들도 계속을 하게 되고 또 보람도 느끼게 되고 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적게 그렇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 고맙다라는 표현이나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 내가 정기적으로 뭔가를 도와주거나 하더라도 그런 표현들이 안 돌아오게 되고 실제 마음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잠시 있으면서 이제 연인 관계가 되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매달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지원을 하다가 나중에 그만두시게 되는 경우가 물론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지원해 주는 만큼 이 베트남의 여성들이 그만큼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때 이제 그런 지원들이 부질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오랜 지원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 이제 사업이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이제 연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베트남에 조금 오고 나서 오랜 기간 있지 않거나 아니면 자주 들러서 느끼는 그런 느낌들하고 실제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느끼는 느낌들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너무 많은 부분들을 우리 한국 분들이 내어주지 않고 또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서 오늘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 얘기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만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베트남을 쉽게 생각해서 실패를 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